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했다.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의 신청을 법무사표에 위임한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신청 정보의 기재 사항 중에서 기록할 사항 중에서 필요적 정보란 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빠뜨리면 즉 흠결 있으면 각하되는 것이죠. 임의적 정보는 약정이 있으면 등기하게 되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 임의적 정보 중에 전형적인 것이 환매 특약 등기 관련 환매 기간 문제, 그 다음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 문제, 그리고 권리소멸 약정, 이런 것이 전형적인 사항인데, 재매매에 대한 약정, 이것은 임의적 정보이기 때문에 약정이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소재와 지번이나 지목과 면적, 그 다음에 등기원인 계약 체결할 날짜, 그 다음에 당사자 이름과 주소, 이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재매매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정보에 해당됩니다. 79번 문제는 계약서 등 검인, 즉 원인증명정보와 관련해서 이 검인 문제가 많이 나오죠. 원인증명, 등기 원인, 즉 신청정보를 내고 신청정보,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첨부정보가 있어요. 지금 방금 신청정보에 관련해서 원래 1건 1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신청주의 원칙이지만 일괄신청의 예외가 있다. 일괄신청의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즉 관할이나 당사자 등기 원인과 목적이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김영나량을 서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장 이상일 땐 간이 하는데, 자 이때 임의적 정보, 신청 정보 관련해서 여기서 필요적 정보가 있고 임의적 정보가 있다. 필요적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걸 빠뜨리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각 임의적 정보는 당사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하게 되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임의적 정보 중에 전형이 특약사항이라고 보면,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임의적 정보입니다. 그 다음 첨부 정보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 신청 정보에 기록한 내용을 다 증명해야 돼. 등기 원인이 매매다라고 썼으면 원인 증명 정보, 즉 매매 계약서나 이런 게 들어간다, 그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내야 돼.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원인이 된 법률 행위나 법률 사실을 증명한 정보인데, 이 원인 증명 정보 관련해서 검인 문제가 나옵니다. 검인. 검인은 언제 검인 계약서를 내느냐? 등기 원인이 계약에, 등기 원인이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란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검인 받은 계약서를 내야 돼. 따라서 등기 원인이 계약이면서 엔드 소유권 이전일 때 검인을 받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라면 검인 대상이 아니고 계약이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면 검인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계약을 원인 이전 등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약을 원인 이전 등기 하면서도 불구하고 검인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첫째, 이렇게 검인은 탈세를 막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라면 이때 탈세나 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검인 받은 거로 보는 거, 대체증서. 검인을 의제, 검인 받은 거로 본다라고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제, 검인 받은 거로 본다, 간주하는 거. 첫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인을 받은 걸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검인을 받은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나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다 관계 법률에 의해서 검인을 받은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인에 대해서 계약의 대상이 뭐냐, 무허가 건물이냐 허가받은 건물이냐, 이것은 검인의 영향 안 미쳐. 무허가 건물을 계약 매매를 원래 이전하면 반드시 검인 대상이 되고, 일방 당사자 협력하지 않아서 자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 판결 받았다는 것은 자 공동 신청에 대한 예외로서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따라서 판결 받았을 때는 계약을 오늘 이전 등기 속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어보면 학생들이 가끔 판결 받은 검인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판결은 이건 탈세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기를 단독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아서 법원에 가서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거미는 시장 등이 시장 군수구청장 자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전혀 다른 겁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서 자체에다가 거미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79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첫째 계약을 원하는 이전 등기할 때 거민계약서를 제출하라. 이게 전형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경공매 이때는 계약이 아니죠. 경매나 공매는 계약이 아니므로 거민 발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증 대체증서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했으면 거민은 받은 거로 봅니다. 그 다음 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이 이전등기 신청 협력하지 아니해서 수익권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받았어. 그럼 판결 자체 거민 받아야 돼.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일방당사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미 거민은 받은 거로 본다. 의지한다. 받은 거로 본다. 전부 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할 때 스스로 본인이 자신에 대해 거민한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즉 탈세할 집단도 아니고 또 어떤 투기라는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라면 자 이렇게 해서 원인증명정보 중에 거민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80번은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이 등기필정보 등기에서 두 번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등기 끝나서 새로운 권리자가 탄생했을 때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게 등기필정보 문제 나오면 이것은 어느 단계냐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냐 등기를 마친 단계냐 완료 이 시점에 따라 달라요. 즉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 단계 이런 걸 왜 내라고 하냐 등기필정보가 왜 필요한 거냐 이것은 의무자의 진정성 의무자의 등기 진정성 등기에서 진정성을 증명하고 진정성이라는 의무자 진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료되면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한다. 새로운 등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 단계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무자 진정성 그럼 의무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의무자는 공동신청을 한다. 그래서 이 신청 단계에서 등기필정보가 물어보면 언제 제공하느냐 물어보면 공동신청에서 낸다. 이거 말하면 돼요. 공동신청. 공동이라는 건 무엇이냐. 권리자 의무자 함께 신청을 공동이라고 합니다. 의무자가 있어야 공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신청이란 무조건 의무자가 있고 반드시 등기필정보를 내야 돼. 그런데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공을 이때 한다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느냐 있죠. 공동이 아닌 경우 단독신청 단독신청이라는 건 의무자 자체가 없는 거, 단독이니까 이때는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단독신청 하나 주의할 게 있다 했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받아 단독신청할 때는 승소한 의무자에서 의자 주의라고 했죠. 의자 판결 중에 이거 의무자 단독신청할 때는 의자 동그라미 등기필정보 낸다 했죠. 이때는 제공해야 돼. 이거 하나 예외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낼 필요 없습니다. 단독신청은 낼 필요 없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멸실 등으로 없으면 세 가지 방법 멸실 등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 출석해라. 의무자 직접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등기소에 신분증 가지고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등기관으로 확인받고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에 한해서 위임받은 법무사 변호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정보 이게 종래에 얘기한 확인 서면이라는 거예요. 확인 서면 이렇게 확인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무사한테 맡기지 않는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 스스로 위임한 거라 이럴 때는 공증을 받아야 돼요. 공증인한테 가서 그래서 공증정보라는 걸 공증서 부본이라고 그래요. 공증정보 신청서나 위임장 중 의무자 이름 쓴 부분을 공증받아야 돼. 그러려면 최소한 공증인 사무실에 나가야 되는데 공증인은 최소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필정보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의무자 직접 출석한다. 이것은 임의대리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등기 신청한다. 그럼 이 대리는 본인 여부 확인하고 확인 정보 즉 확인 서면을 작성할 권한이 있고 공증인한테 가서 신청서나 의무자 작성부를 공증받고 공증정보 공증서 부분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80번 보면 이 등기필정 제공 중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언제냐 공동신청 내는 경우 공동신청 그래서 공동이냐 단독이냐를 알면 되는 건데 2번 지문처럼 유증
유효증은 특정 보호할 중 묻지 않고 등기 절차는 다 공동신청입니다. 따라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2번이 틀린 것이고 3번처럼 보존등기나 상속등기 다 단독신청이므로 내지 않는 겁니다. 4번 5번 판결인데 일반적으로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받으면 낼 필요 없지만 5번처럼 승소한 의무자 이렇게 승소한 의무자 단독신청할 땐 꼭 낸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1번 문제 등기필정 멸실등 요 멸실등 요걸 얘기하죠. 멸실등 없었을 때 틀린 거. 자 지금은 소유권 등기나 성년자 2명 이상 보증서제도는 다 없어진 거라겠죠. 그 다음에 2번 대리인 변호사가 대리인 신청할 때 그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대리인 법무사나 여기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는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3번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서 중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라. 이 공증을 받는 거 있어요. 공증이 있지만 확정일자 이것은 이건 아닙니다. 확정일자 제도는 이것은 자 임대차에서 확정일자 받는 것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이런 말이 있지만 등기필 정보와 멸실됐을 때 확정일자 이런 건 없습니다. 공증을 받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82번 문제 보시면 인감증명 제출 인감증명 지금 인감증명은 총 자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게 되지만 인감증명은 지금 등기 규칙에 가면 인감증명 내는 경우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규칙 제60조에 가면 등기 규칙 제60조 금년 1월 1일 날 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이건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게 내는 건데 이건 의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건데 그 중에서 8가지 제공하는 경우가 첫째가 소유권 등기명의자 의무자 이게 원칙입니다. 즉 등기필정과 달리 의무자에서 무조건 인감을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가 동시에 소유권자가 될 때 낸다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가등기면이 가등기 말소할 때 반드시 소유권 가등기죠.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 시 가등기명의자 인감증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여기에 직접 여기 이제 바뀐 부분이야 금년부터 직접 출석해 확인 조서를 만들거나 또는 확인 정보를 제출하거나 확인 정보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그다음에 공증받아 공증 정보를 제출하거나 이런 게 모두 필요하다고 통일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여기 확인 조서는 필요가 없고 요때만 필요하다고 다 지금 다 바뀐 내용이 이게.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이런 걸 낼 때 낸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의무 진정성 문제. 그다음에 분필 등기할 때 일부 용익권자, 하필 특례에 따른 등기 신청 시 소유권자들, 그다음에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 인감, 그다음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 그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사원총회 결서 등을 첨부할 때 일정한 경우에 보증인의 인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중에서 앞에 세 가지 문제하고 자 여기서 협의 분할 제3자 동의 승낙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온 편입니다. 자 인감 증명은 물론 지금 현재 이게 인감 증명 문제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인감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이제 8가지 인감률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개월입니다. 용도는 매매일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을 내야 되는데 이 매도용은 용도 전용이 안 된다 했죠. 그 이유는 매수자 이외이자한테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매매가 아니라면 매매 이외의 경우는 일반 인감증명서는 용도 전용이 허용된다. 비록 인감증명서 상에 가등기 이용이라고 써줬어도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할 때 제출하더라도 이것을 수리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일 때만 매도용 인감증명을 내야 되고 이것은 매수자 이외자한테 쓸 수가 없더라. 82번 문제처럼 인감증명 의무와 인감증명한 사람이 틀린 건데 1번처럼 일본에 거주한 재외국민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재외국민이란 말은 뭐냐 여기서
국민이면 국적법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를 기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기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인이 미국에서 애를 낳았다면 그 출생한 아이는 한국 부모면 혈통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한국인이고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해서 이중국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국민,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재외국민. 일본에 있는 재외국민은 한국인이에요. 그럼 한국인이면 인감증을 어디서 받느냐? 한국에서 받아야지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인감증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국 관공서관의 인감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일본에 거주한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최종주소지 관한 증명청이나 등록기준지를 관한 증명청에 인감 신고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틀린 것이고 자, 이 유효기간 발행부터 다 3개월로 다 통일됐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법인 또는 외국 회사가 의무자일 때 등기 증명을 얻은 인감 증명. 즉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할 때 인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발급해 준다. 법인한 사단 재단 즉 종중 같은 경우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을 내면 됩니다. 의무자일 때. 그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매도 인감 증명을 제출할 수가 있다. 이것은 증여라면 굳이 매매가 아니니까 매도용을 낼 필요 없지만 매도용을 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매도용은 매수자 이외자한테 못 쓴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용도 전용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2번에 1번이 틀린 것이었었고 83번은 제출할 인감증명이 아닌 것. 역시 이것도 인감증명에 관련돼서 이 60조 8가지 중에서 자 첫째 소유권 등기명의 의무자 이게 첫째 이거 원칙입니다. 1호 원칙. 소유권 등기명이 의무자일 때 내는 거. 이건 원칙이다. 이거 원칙. 이거. 항상 인감을 내느냐. 의무자인가. 이 사람 소유자인가 봐서 의무자 소유자라면 무조건 내는 거예요. 이게. 등기와 관련해서. 그다음 건물 멸실 등기를 할 때. 멸실 등기는 의무자 자체가 없죠. 단독 신청이므로. 그러니까 인감을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2번이 틀린 것이고. 3번처럼 의무자 등기필증 대신에 지금 확인 서면. 이거 등기필증. 이거 확인 정보를 첨부했다. 이때는 여기서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확인 정보를 낼 때 인감을 내라 이런 얘기죠. 3호. 그다음에 협의 분할단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 협의 분할단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 인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5번은 질의신 내용에 예규에 나와 있는 거죠. 등기명의 표시 경정 등기 신청할 때 경정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한 보증서를 첨부했을 때 그 보증하는 사람이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함으로써 진정성을 증명, 증서의 진정성, 보증서의 진정성을 증명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제3자 동의 승낙과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83번에 2번이 틀린 것이고요. 그다음 84번 문제는 자 각하사유 29조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요건이 안 되면 등기를 각하하는데 각하사유란 것은 등기법 29조의 총 11가지를 언급하고 있어. 즉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하. 등기를 요건이 안 되면 각하하는데 각하. 각하할 때는 이것은 29조 등기법에 보면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11가지. 그리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호입니다. 1호, 2호 중에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3호 이하 9까지 나눠서 1, 2호가 절대 요건이 나오고 3호 이하를 상대 요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 2호는 위반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 등기하더라도 직권 말소, 그다음에 제 2의 관계를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3호 이하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거꾸로 또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 요건은 아니고 상대적이다라고 평가하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호 중에서 특히 등기 규칙 52조에 가면 다시 10가지 등기상이 아닌 거, 등기할 물건이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가 아니거나 이런 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지분만 가능하냐, 전원명의. 예를 들어서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로 해야 되고 상속 등기도 전원명의 신청해야 되고 가등기에 대한 본 등기는 수인이 가등기권자 1위는 지분만 되고 이게 안 되는 거. 요거 여기 연결된 게 규칙 52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84번 문제처럼 29조 2호 문제 단독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가등기상 권리 처분을 금지한 가처분 등기 이것은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도 권리므로 할 수가 있죠. 즉
가등기도 권리임으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 이런 얘기예요. A 소유 부동산 B에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놨다. 그럼 이 가등기를 B가 C한테 넘기는 것, 이걸 가등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C는 새로운 권리자, 얘는 가등기 없어지죠. 이랬을 때 가등기를 이걸 처분하는 건데,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하지만, B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다. B가 가등기에 본등기 하는 것은 이건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처분이 아니냐? 처분을 하면 권리가 B는 없어지는데, B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B는 권리가 늘어나 버렸어. 이러면 이건 처분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처분이 아니므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지만, 가등기를 제자한테 넘기는 건 처분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4번에 기억과 니은을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 돼. 기억은 가등기상 권리 이렇게 처분하는 거, 이거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니은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는 거, 이건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못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이 29조 2호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처럼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하더라도 이건 절대적 금지가 아니야. 처분 금지, 이 가처분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 전부 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에요. 처분 뭐 점유전 금지도 아니고,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아니고, 부동산 등기 관련된 가처분은,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가처분은 전부 다 처분 금지 가처분. 이 금지한 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상대적이라는 것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송을 시작하면서 장래에 승소했을 때의 어떤 그 대비를 위해서 보전 처분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가 있어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기한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한 것이죠. 이럴 때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이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 왜? 상대적 금지이므로. 그래서 디귿은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이 후에 그에 반한 소유권 이전 등도 허용되는 것이고, 리을은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죠. 지분. 즉 부동산 일부냐, 이게 전부 다 29조 2호 문제. 권리 일부냐, 권리 일부 지분이라고 했지. 지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는 거고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 특정 일부,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 일부 지분 안 보여.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부동산 특정 일부를 할 수 없지만 지분은 당연히 이전할 수 있어. 이 기본적인 원리에서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이 되면 이전 가등기,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이건 전부 다 이전성을 전제로 다 되는 거예요. 경매 기입 등기, 압류라든지 이건 이전할 수 있을 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특정 일부는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가처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리을의 공유 지분의 전세권, 지분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음의 공유자가 지분만 보존, 여기 아까 지분만 보존 등기 지분만 못한다 했죠.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속이, 여기 상속 등기도 지분만 못한다 했죠. 그 다음에 권리질권, 이건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권리질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84번의 29 이후에 해당되는 것은 니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주의하시고, 리을 지분에 대한 전세권 안 된다 했고, 미음 지분만 보존 등기 못합니다. 비읍 지분만 상속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옳은 겁니다. 다 틀린 거죠. 이게. 그다음 85번 문제. 각하 사유가 아닌 걸 찾아봐라. 공동, 이거 똑같은 말이죠. 공동 가등기권자 일부가 가등기 일부의 가등기권자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여기서 지분만 본등기 이건 된다겠죠. 된다. 오히려 전음의 본등기 안 된다겠죠. 그래서 각 1번은 지분만 본등기 허용되므로 각하 사유가 안 됩니다. 1번은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2번처럼 구분건물에서 전유분과 대지상권을 분리처분하기 때문에 위반된 등기 전부 다 29조 2호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 규칙 52조에 가면 이게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등기 능력 없는 이렇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분리처분 금지, 구분건물에서 규칙 50조에 가면 3호에 구분건물에서 반응과 실의관계 말씀드렸죠. 분리처분할 수 없는데 분리처분하면 전부 다 29조 2호로 각하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보존등이 있는 분은 다시 보존등이, 이건 중복등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규칙 52조에 가면 제9회 언급되고 있죠. 법률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이 신청했다. 법령 근거 없는 특약 이런 것은 전부 다 29조 2호 위반으로 다 각하됩니다. 그래서 29조 위반은 이건 이제 29조 2호 위반 내용이 아까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등기 규칙 52조 두 번째 2호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조 2호 위반 등기법 중요하다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규칙 52조에 다시 10가지를 언급하고 있더라. 이 중에 지분만 전명의 이론 문제와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문제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29조 2호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86번 문제 보세요. 등기 완료하는 그 뜻을 토지경호 지적소관청 건물경 건축물 소관청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 이 소관청 통지는 등기 완료하면 우리가 공시방법 이원화 됐다 했죠.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것은 등기소에서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소관청 즉 시장군수청장이 관리하는 게 대장이다.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등기소 여기 등기부가 있다는 거 등기기록 등기부가 있죠.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 이렇게 나눠서 공시하기 때문에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 되려면 원래 이런 대장 소관청 등기부를 관할하는 등기소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등기하려면 각종 세금이 따라 나와 세무관사 또 언급된다는 거죠. 세무관사. 그래서 이 등기와 관련 이 세관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이게 다. 그래서 등기할 때 첫째. 자 소유자가 바뀌려면 이렇게 바뀌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려면 먼저 자 대장소관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그 정보가 이미 세무사에 다 전달돼 버려요. 그리고 이때 세금을 내거나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각종 세금들이 있죠. 이건 세무관서에 전부 다 이걸 확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등기 끝나면 소유자 바뀌었다. 그럼 대장은 아직 안 바뀌었잖아. 그러면 대장 소관청에 요 시장군수청장한테 이걸 꼭 알려줘야 돼. 등기가 끝났다라고 지체 없이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완료 통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설명을 그려놓으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먼저 기준을 등기소 잡겠습니다. 등기소 이렇게 기준을 등기소로 이게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등기소.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가 있다.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 바뀐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대장 소관청에 시장군수청장이 대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여기다 잡고 보면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등기부상 바뀌었지만 대장은 안 바뀌었으니까 이쪽으로 알려줘야 돼. 이게 등기 완료 통지.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하는데 이건 소유자가 바뀐 경우만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든가 소유권 미등기와 등기를 구별해 보존 등기했다든가 전부 다 소유권 보존 이전 소유권 변경 경정 소유권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소유권 등기 명인 즉 소유자 이름을 개명했거나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이렇게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만 통지하기 때문에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 이건 통지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이라고 가짜가 들어간 거 가등기 가압류 처분금 가처분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변동이 안 생기니까 대장소관청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장소관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변동이 안 생기죠. 그렇지만 세무관세는 여기는 뭘 통지하느냐 이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여긴 이전 가등기도 세무관세 세금을 포착하면서 전부 다 통지해 줍니다. 세무관세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이전 가등기까지 대장소관청 소유권하고 다 하되 소유권 변동이 생기게 돼 이렇게 근데 소유권 변동이 없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든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통지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86번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등기소와 소관청과의 관계. 그래서 86번에 1번 소유권 가처분 이건 변동이 안 됐죠. 보존 등기는 이미 미등기냐 기등기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통지해주고 소유권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다 통지사항이죠. 소유권 등기명 표시 변경 경정 무조건 다 통지해요. 소유권. 자, 그래서 86번에 1번이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 87번
자, 전자신청 옳은 거.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 거 말하죠. 그래서 자, 등기신청 정보를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자신청은 지금은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지만 종중 같은 권리능력사단 재단 이건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해야 되는데 사용자 등록은 최초 전자신청 전에 전국 어느 등기소 나가면 됩니다. 즉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관할 제한 따로 없어요. 직접 출석해서 전자신청 신청서를 내면 되고 한번 사용자 등록하면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자, 연장은 기간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하면 되고 연장 횟수 제한은 없다고 했어. 연장 신청은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때문에 전자신청에서는 의무자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내면 인감증명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지문처럼 전자신청할 때 인감증명 정보는 공인인증서 정보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 정보를 같이 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2번처럼 미리 사용자 등을 꼭 해야 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신청할 수가 있어요. 횟수 제한 따로 없다 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전자신청에 대한 보정사항이 있을 때 보정사유를 등록할 반드시 전자화폐 방법에 따라서 통지해야 되느냐. 자, 보정사유를 신청에 알려주는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전자화폐에도 되고 구두, 전화 다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비법인 사단 종중 같은 경우죠. 그땐 전자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과 법인만 전자신청 허용된다 했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이 취하는 서면으로 자 이것은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자신청 취하는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즉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전자신청하는데 각하나 이의신청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만 취하는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250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절차 강론 소유권 보존등기부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